네, 반갑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항상 이제 끝나는 날, 조금 기분이 그래요. 뭐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뭐, 마음이 항상 조금 붕 뜹니다. 매년마다 겪는 건데, 저도 지금 그렇고, 조금 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마음을 안 치고, 어차피 오늘까지 제대로 끝을 내야지. 끝나는 날이 또 반이라 했죠. 시작이 반이고, 또 끝나는 반이고. 그리고 이 시간 좀더 집중해서, 딱 20분이거든요.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집으로,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자료도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8년 키워드, 그리고 2019년 예상 키워드, 그리고 종목군은 제가 또 다른 특집 한 개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1일 날 방송에도 할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중국이 현재 0.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가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15원 50전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 10년물이 1.05%, 그리고 30년물이 0.8% 상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아시아 그 뭐랄, 동양의 정서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야, 빈자리 티나지게 하지 마라. 끝을 잘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유종의 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뭐랄까요? 동양 정서상 마지막이 좋아야지만 또 다음이 새로운 시작이 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끝을 좀 뭐랄까? 오늘 시장도 꼭 챙겨서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연출된 것 같고, 일본은 동양인들이 아닌가 봐요. 얘네들은 그냥 섬나라 사람들인가 봐요. 오늘 0.4% 정도 빠졌는데, 결국에는 뭐 경기 민감주가 그만큼 안 좋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환율이 1,115원 50전으로 마감했는데, 사실 이게 1,110원에 1,130원대로 움직일 때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워낙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워낙 강세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워낙 강세가 되고, 외화가 빠져나가면 외화 유출이 되니까 워낙 약세가 됩니다. 간단하게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환율은. 자, 그래서 1,110원 50전을 기록하고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1,110원에 1,130원 사이 움직이면 경제가 그만큼 건전하다는 거예요. 자, 10년물이 빠지고 오르고 그리고 30년 올랐는데, 자, 오른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 저렇게 갑작스럽게 올랐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지금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만큼 올랐다는 것은 크게 염두하지 마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거래일이 이제 마감이 오늘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은 10시 개장이거든요. 요걸 까먹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10시 개장입니다. 9시 아닙니다. 10시. 10시부터 3시 30분까지예요. 이날은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수능 날은 1시간 연장이지만, 개장 날은 아니에요. 3시 30분 끝납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 거기에 또 1월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 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어때요? 코스피 외국인들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외국인들 들어와 줬습니다. 여기에 투신권 소폭 사줬고, 연기금 어때요? 샀습니다. 결국에는 투신 연기금 매수하면 뭐라?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 그죠? 오늘 중소형주 강세 보였죠? 자, 그리고 코스피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 투신 소폭 샀는데 연기금 팔았거든요. 얘네들이 포지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투자 철학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연기금하고 투신은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 신탁인데 얘네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자산운용사가 정보가 빠르거든요. 근데 연기금 돈이 국민들 돈이라서 이딴 식으로 운영하는지, 투신권 돈은 잘 하면서 이 연기금 돈은 개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일단은 운영에 대한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기금의 모습을 조금 기대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기금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이후에 지금 기관이 차익 매물을 계속적으로 뱉어내고 있는데, 이제 금융 투자가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랄까요. 기관은, 그중에서 금융 투자는 회전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배당에 대한 고객들을 꼬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쫙 샀다가. 사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끝났으니까, 아, 막 고객들 전에 팔아야 된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익 매물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은 언제 들어와요? 3월 달에 들어옵니다. 3월 또는 4월 달.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 물으시는 분들 계시던데, 왜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인데?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 당장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배당금은 그때 들어온다는 거. 3월 달, 4월 달.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시장이 키 맞추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말 그대로 고가 매수는 조금씩 부담된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면, 1월 2일까지 또 쉬잖아요. 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를 한걸딱 보시면 그것이 조금 느껴지는 것이 수급 잠깐 보시면요. 자, 대형주에 많은 비중을 실었고, 그중에 전기전자 업종의 절반, 2천억의 절반을 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3분의 1에 대한 비중을 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닥권역에서 조금은, 바닥권역에서 경기 민감주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낙폭가 되니까 거기에 유통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 매수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을 조금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한테서밖에 못 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면서 보세요. 자, 오너 리스크. 그게 이제 효성하고 한진그룹에서 터졌는데, 자, 효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효성은 6% 빠졌어요. 근데 효성 ITX도 조현중 관련인데, 요건 안 빠졌더라고요. 지금 효성 ITX도 대주주는 똑같습니다. 조현중시고, 그리고 효성 중공업, 뭐, 그죠? 효성 첨단 소재 관련해서 효성그룹은 지금 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저렇게 오너 리스크가 터지면, 저게 이제 경찰 소식, 검찰 소식, 압수수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감원 이런 거는 주가에 대한 다 악재입니다. 다 조심하셔야 돼. 지금 조현준 씨가 효성과 첫째 아들이거든요. 잡혀가면서 경찰에 잡혀간 거라죠. 경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혐의가 이제 횡령배임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정황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리스크는 조금 장기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축소를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다 접근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리스크 자체는 상당히 장기화 진행되거든요. 우리가 민사 같은 경우에 한번 재판할 때까지 얼마 걸려요? 6개월. 2심 넘어간다 그래 또 6개월. 그 3심까지 그럼 2년 정도 걸려요. 이것은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긴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경찰 소식 들어왔고, 그럼 여기서 또, 뭐, 또다시 뭐, 검찰에 송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검찰에서 또 이걸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 또 얘기하고, 계속 그게 흘러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1심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이 애벅 걸려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조금은, 끝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금은,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신규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최대한 자제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효성이 번외 얘기를 조금만 더 못해서 한다면, 어째 방송에서 못하니까 여기서밖에 못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조현준 보이시죠? 그 조현상 보이실 거고, 조성래 보입니다. 조성래는 아빠예요. 그리고 조현상은 셋째 아들, 조현준은 첫째 아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신해철 씨, 고 신해철 씨 친구였죠. 그 변호사였고, 이 사람은 회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현상 씨가 셋째 아들인데 회사에 욕심이 많아.
지분, 예전에 지분 싸움을 좀 했습니다. 조현준 씨하고 둘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존재를 했고, 예전에 이 조현준 씨 같은 경우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였더라? 그 정규직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아, 직원 관련해서, 이제 PD가 인터뷰하려고 막 하니까 조현준 씨가 거기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스컬레이션입니까? 하면서, 경상도 뭐 감으로 확 지르던데, 갑작스럽게 영어를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티 보다가서도 저 상황에서 웬 영어가 튀어나올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만큼 뭐 일단 조현준 씨 조금 기억을 하십시오. 요게 조성래 씨가 요게 형이 이제 한국 타이어 조양래 그리고 그 한국 타이어의 사돈이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명박 사돈네에 연결돼 있는 그룹들입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그런 흐름을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제 특집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우리 롯데가도 그런 거 재밌어요. 롯데가도 농심하고 풀무원하고 프롬이라고 연결된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한진칼. 한진칼은 6% 정도 빠졌는데, 요게 이제 세 모녀, 그러니까 조현아, 그죠? 그리고 조현아 동생, 그리고 조현아 엄마, 요렇게 이제 세 명이서, 뭐가 지금 뭐가 터졌냐면, 밀수를 했다. 밀수 혐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한진칼은 빠졌고, 한진은 그대로고, 딴거 지네요. 이런 거는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진칼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전략. 그래서 웬간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오너 리스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특집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참석 기업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스크린샷 찍으실 분들은 빨리 다 찍으세요. 자,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빨리 화면 다 찍으십시오. 자, 제가 딱 5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말이 많아요. 뭐 참석하니 많이 뭐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걸 일부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만 보면 됩니다. 딴거볼 필요 없어요. 요거만 보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참석기업 찾아보지 마세요. 요게 다예요. 아시겠죠? 요건 보면 됩니다. 요것만 꼭 요건 보세요. 자, 참석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처음에는 9개 기업만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요 기업들 참석 발표는 뭐냐면, 참석을 해요. JP모건 헬스케어 비행기 타고 갑니다. 쫙 가서 거기에 딱 앉았어요. 그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PP를 합니다. PPT 이런 거 띄워놓고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 회사 이런 거 좋다 막 마이크가 막 얘기합니다. 그게 요 9개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코오롱TCC, LG화학, 한독 뭐 이래 강스템바이오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밑에 거는 뭐냐면 파이프라인 논의 미팅에, 자, 비행기 타고 같이 참석하러 갑니다. 자, 갔어요. 갔는데, 얘네들은 본인들이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회사가 이런 신약 개발 과정 안에 임상 진행 과정이 있다.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매자들도 오고 판매자들도 오고 소비자들 다 오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끼리 이제 넋두리 푸는 겁니다. 토킹 어보드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너희 좀 괜찮아 보여? 관심 있어? 한번 만나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미팅하는 장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든 사람들끼리 한번 계속 얘기해 보는 겁니다. 거기 이제 1대1 호스팅, 우리는 이것까지 한다. 이렇게 홍보하는 기업들이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양아치야. 이거는 그냥 본인들의 주가 부양을 한번 해보려고, 뭐랄까, 이제 어그로를 좀 끄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연기하면 그만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파이프라인 논의 미팅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요것까지만 사실, 팩트.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제 LG화학 이런 것들은, 왜이 기업이 포함되어 2차 전지 관련주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자, 이 기업이 이제
하는 일이 많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화학, 석화기업이죠. 석유화학 제품 생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LG생명과학 아실 거예요. LG생명과학. LG생명과학을 인수 합병했어요. LG화학이. 그 LG화학 안에 LG생명과학부가 있어요. 여기에 이쪽 라인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 LG화학은 거기에 신약도 플러스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LG생명과학 요기업 유명하잖아요. 요기업 좀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이 LG화학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코오롱 TCG는 연결되는 게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연결되죠. 코오롱 생명과학.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게 이제 해외 판권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판권이고, 메디톡스, 메디톡신, 충북 청원에 있는 기업,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허. 잘못했네요.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게 원래 내부적인 부분이라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모르고 유튜브 영상에 제가 모르고, 순간적으로 실수로 말이 나와버렸네요. 취소. 취소도 못하죠.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어차피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스텐 바이오텍. 최근에 좀 올랐죠. 한독 안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제넥신이죠. 제넥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성장 호르몬 치료제 관련해서 요게 이제 이상이 끝났거든요. 이상 끝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삼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을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쉽게 바이어들을 좀 만나러 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무광약품, NG캠 생명과 ABL 바이오, 그 신풍제약까지 요 기업들도 다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 보다 보면 고가 있는 종목도 있고 저가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현재 저런 부분으로 이슈가 돼서 고가에 가 있으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거기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더 사시면 안 되고 만약에 저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가 권역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선택한다. 지금 업황이 그만큼 뭐랄까 시장이 불확실하거든요.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박스권 돌파하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실 때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주, 그러니까 1월 2일 관심주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CES 2019. 자, 요거 별표 5개입니다. 요것도 정말 중요해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합니다. CES 2019, 그리고 앞서에서 봤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CES 2019 뭐 하는 데냐면, 우리가 이, 아까 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바이오에 대한 쇼핑을 하는데, 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저끼리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혁신을 보는 거예요. 신제품에 대한 설명해요. 우리 이런 거 제품 개발했는데, 우와, 서프라이즈! 막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막 좋은 것들 다 넣은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전기차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CES 2019에서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유망한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 드라이브 자체가 저는 걸릴 거라고 보고, 그게 언제 하냐? 1월 8일, 1월 13일 나거든요. 우리가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가 바로 1월 8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의 삼성전자의 주가상의 단기적인 반등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드라이브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제 1% 오늘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은 냄새를 맡거든요. 자,
보세요. 들어왔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닥권 좀 다졌다고 보고,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삼성전자 첫 번째 종목 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녹십자 셀인데, 녹십자 셀은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연회 때도 이 종목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강연회 때 요거 사셔서 지금까지 수익 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댓글 꼭한 개씩 다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구독하기 누르시고 아시겠죠? 자, 녹십자세를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46,000원, 45,000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빠질 때도 괜찮다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빠졌습니다. 자, 빠지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곧장 반등 나와서 지금까지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안에 내용들은 충분히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내용은 설명을 다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부적인 정보가 또 혼란스럽게도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업을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가 긴 종목군들, 오랫동안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던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한번 나면 강하게 납니다. 특히 녹십자세는 그만큼의 저는 재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기도 괜찮지만 장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도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우리 가족분들은 혼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 코오롱 생명과학도 지금 주가상은 괜찮습니다. 한번 주가도 같이 볼까요? 코오롱 생명과학. 자, 그럼 이런 것들도 앞에서 충분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지지를 해줄 거라 봐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사 기억합니다. 자, 애니젠인데 마지막은 애니젠 이런 게 이제 펩타이드, 전라도의 최초의 바이오 기업, 이게 애니젠이에요. 그 펩타이드인데 펩타이드가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 안에 성분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에 대한 성분으로 안에 펩타이드가 있어요. 이 펩타이드는 우리가 왜 화장품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렇게 쫀쫀한 게 있어요. 쭉 하면 좀 조금 늘어나는 거. 그런 성분이 바로 펩타이드 성분이에요. 요즘 나오는 기능성 화장품들 대부분 다이 펩타이드 성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펩타이드가 원래 기술력이 상당히 높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특례 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고, 뭐 최근에는 이제 많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애니젠이란 기업은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좋은 자리에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보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보면 개판입니다. 보면 뭐 10억, 7억, 10억 이래 나오는데 이런 건 나도 벌어요.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밑에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기업인데도 이 정도로 개판 5분 전이에요. 근데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술 특례 기업은 5년 동안 적자라도 상장 폐지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거기 재료적인 부분, 바로 펩타이드라는 부분 좀더 기억하시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더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잖아요, 실적이.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참석 기업도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거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데, 12월 31일 날 머니투데이 방송에 오전 10시입니다. 생방이에요.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가 1시간 특집으로 합니다. 제가 인기 있는 회원이 제일 많은 전문가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한번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때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종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입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염원 담아가지고 우리가 1월 달부터는 한번 화끈하게, 즐겁게,
재밌게 주식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2019년도 왠지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 연초를 생각하면 이런 설레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식을 1년 동안 또 어떻게 맛있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그쵸?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되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8년이 이제 이렇게 곧 이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31일까지, 아니까 날짜로는 좀 남았는데 주식은 이제 마감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퍼져 있지 말고 소주 한잔 하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내 2018년도를 운영을 해왔는지 주식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복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부는 예습이 중요하지만 주식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꼭 하시면서 2019년 또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시면서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겁고 낙관론자들만 돈을 벌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끌어당기는 법칙 아시죠? 항상 내년에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다들 화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화이팅! 이상입니다.